기다릴 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내용은 미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노인들의 우울증 이슈가 많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의 우리 한인들의 노인 문제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 사실 아직까지는 남의 얘기 또 제3의 사이드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한인의 아시안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불구하고 우리 한인분들의 노인 문제, 노인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미약하죠. 우리 한인분들은 특히나 우리 1세들 또 1.5세인 분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노인의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편견과 그리고 그러한 구속력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그 외에 오픈마인드로 해서 주변 사람들과 내 우울증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담을 하거나 상의하는 일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거의 아시안 비율 중에서 정신적 상담을 받는 비율은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영상 내용 중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항상 출장차 방문을 하게 되면 자국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국기를 이용하는 와중에 셔틀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자국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인분들이 타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출장을 하면서 셔틀버스에 먼저 앉아있는데 바깥에서는 어느 젊은 여자분께서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어느 노인분하고 울며 불며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었고 서로가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타자마자 셔틀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을 함과 동시에 그 울며 불며 있었던 노인분께서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시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놈의 땅에 오나 봐라. 내가 이제는 다시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한인분이 아니 그런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는 따님이신 것 같은데 울며 불며 하시고 손자 손주분들도 못내 아쉬워 하시던데요 라고 했더니 그 노인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6개월만 와달라고 해서 6개월을 와서 있었는데 딸과 사위 보고 손자들을 보면서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걸려서 죽을 뻔했다. 내가 이 우울증 이런 증상 이런 심각한 상황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리 딸 자식이라도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을 막더군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죠? 많은 한국분들 중에서 우리 한인 노인들,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이제는 노인들의 연령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노인들의 우울증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노인들의 우울증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우울증이니까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심각하면 치매가 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우울증에 나오는 노인들의 증상 속에는 대부분이 나오는 노인들의 겉으로 나오는 모습의 병적인 치료들이 대부분 우울증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관절염 그리고 치매 업앤다운 하고 있는 감정 그리고 수면 부족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원인은 노인들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인 이민 역사 굉장히 길어졌고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 인구 중에서 한인 이민들이 벌써 네 번째나 좌우하고 있는 미국 땅에서 미국에 있는 노인분들은 한국의 노인분들하고 다른 점이 많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환경적인 조건들이 조금 더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노인분들의 우울증의 형태는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아존중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를 스스로 존중하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화되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민의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 노인들에 있어서의 한인 노인분들의 첫 번째로는 자아존중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이민을 오는 목적 중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교육, 또한 삶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은 영유되는 삶, 그리고 나의 학업,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지만 노인이 되고 나서 내가 뒤돌아봐서 지난 이민 생활 동안 1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50년이 된 생활 동안 과연 목표를 이뤘나 생각을 뒤돌아봤을 때 남은 게 없이 나의 호주머니에 나의 체킹 어카운트에는 결국 남은 거 없이 SSI나 SSA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 만의 삶의 질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인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미국에 이민을 하고 살고 있는 한인 노인분들의 두 번째 조건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완벽하지 못한 언어 소통 때문에 동서양의 생활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던 생활 방식의 차이와 미국에 살고 있는 문화적인 생활 방식의 차이의 이런 부분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느끼는 소외감, 이질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 중에서 손자 손주를 라이드하고 학원을 왕복해서 데려다 주고 장을 중간에 낮에 받아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면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내용들이 이민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어가 나름대로 편하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조금 더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노인분들은 다소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반면에 영어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분들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인 이민 사회를 가지고 보면 30년이 됐는데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그렇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40년이 됐는데도 그냥 한국말만 쓰시고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10년, 5년 차 오신 노인분들, 은퇴 이민을 하고 오신 분들 생각보다 이민 스트레스 크죠. 그 중에서 언어적인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두려워만 해야 되는 운전면허와 운전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발달이 상당히 크게 돼 있고 연계되는 교통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외출을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고 또한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노안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중을 하고 불안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가정을 삼고 가정생활을 하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빠져있고 내 스스로가 자학을 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감, 가족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백인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성향이죠.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윤리사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내가 가족 중에서 내 자식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또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서 가정의 경제사정에 보탬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한국분들한테는 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은퇴를 늦게 하고 또 은퇴 후에도 노인이 된 다음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다소 수월한 미국, 지방도시는 더욱더 아직은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편안하게 소일거리로 하거나 심심해서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 있으면 보링하니까 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보다 내가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덜 받고 달라는 말 하지 않고 저 집에 살고 있는 나의 자식이 렌트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게 한국 부모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에 심리적인 압박감도 한국
노인분들의 미국에 살고 있는 큰 우울증의 요소라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봉양을 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리스크 100조 캥거루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부모 마음.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내 자신의 내 주머니, 호주머니 안에는 단돈 100달러가 없어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1달러가 되지 않는, 1불이 되지 않는 커피를 찾아다녀야지만 되는 비애감. 또한 자녀를 케어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고 한국분들의 모임이라든지 각종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에 참여를 할 수 없으면서 집에서만 있고 내 자식과 손주의 스케줄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일주일간의 세상 시간에서의 문제점. 또 마지막으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자녀들 중에서 노인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는 부모로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는 심리적인 압박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노인이 많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편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미국인 경우에는 대학만 자식이 졸업을 하고 사회를 나가도 벌써 다른 주에 가게 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해도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다른 주에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차라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살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소외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늙었으니 이럴 수밖에 없지, 늙으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으면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노인이 많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감정에는, 인사이드에는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나 주변의 시설이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한인분들 정보를 모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얘기하자니 말할 사람이 없고 종교기관에 얘기를 하자니 소문날까 무섭고 우리 한국 시니어분들, 노인분들은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 치료를 하거나 그 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내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외에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닌가. 또한 상담을 할 때에는 전부 다 외국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하나, 차라리 하지 말지, 내가 그냥 오늘만 참고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오늘 한 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치료를 안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병이라고 하죠. 우울증도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높은가요? 네, 우울증의 심각한 결과에 따른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 1위에 대한 멍에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치료를 위해서 주변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자녀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 말하자니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노인분들 스스로,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웃음이 없으면 우울증입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쉬운 결정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느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전화번호나 관계기관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사시는 카운티에 보시면 정신건강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요. 정신건강국이라고 찾으셔서요.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요. 한국 담당자가 있으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1.5세인 경우들의 한인 담당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통역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트랜스레이러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한국어 통역을 받으시면서 때로는 그 담당자 한국분들이 집을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 필요하신 분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노인의 우울증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의 노인 우울증,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조건들,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고 사랑 속에서 관심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 존중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니까 내 부모, 내 조부모가 조금이라도 실의에 빠졌을 때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미국 한인분들의 노인 우울증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